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우리 집 차고 문을 여는 기계가 고장이 난 날이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5살 난 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가 문 여는 기계의 버튼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고에 갔을 거야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차고 문으로 가서 수동으로 문을 열자 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약하고 충분해 보이지 않을 때 안심시켜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거나 홀로 있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길을 볼수 없을 때 나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